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직 펀드 매니저가 운영하는 주식경제 채널 86번가입니다. 오늘은 8월 6일 장 종료 후 발표된 넥슨의 2분기 실적 리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넥슨은 마치 모범생처럼 훌륭한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실적이 지난해 대비해서 크게 성장했는데, 회사가 지난 분기 실적 발표에서 제시한 가이던스에 최상단보다도 잘 나왔고, 시장 컨센서스보다도 2에서 3%가량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금요일에 4%나 하락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 실적 부진에 있습니다. 비록 전체적인 실적은 좋았지만, 최고의 금광이라 할수 있는 중국에서 던전앤파이터의 노후화가 완연히 나타나는 점이 주가에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특히나 DNF 모바일의 출시를 앞두고 PC와 모바일 간의 카니발라이제이션이 나타날 것을 투자자들이 우려하고 있는데 벌써부터 PC의 매출이 힘을 못 쓰는 것으로 보이니 걱정이 될 만합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부정적일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점이 몇 가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3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매우 좋습니다. 회사가 제시한 가이던스 하한이 컨센서스보다 높습니다. 이처럼 가이던스와 컨센서스 간의 괴리가 발생하는 이유는 한국에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 제시한 가이던스의 지역별 자료를 보시면 매출 증가분의 대부분은 한국과 중국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의 증가가 더 큰데요. 이는 최근 한국에 런칭한 모바일 게임의 호조 덕분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이야기 드렸듯 넥슨은 자신들이 보유한 PC 버전의 우수 IP를 모두 모바일로 바꾸는 작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카트라이더 러쉬 플러스, 6월에 피파 모바일, 그리고 7월에는 바람의 나라를 출시하였습니다. 이들의 매출이, 특히 한국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일본 투자자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리니지의 위력은 막강합니다. 리니지 M과 리니지 2M은 1, 2위를 독식하고 있으며 3위 아래 게임과의 매출액 차이가 매우 큽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상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바로 바람의 나라가 리니지를 꺾고 2위를 차지해 버린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3위로 내려왔지만 이 정도면 1매출액이 못해도 10억 이상, 잘하면 분기 평균으로 15억이 나올 수 있는 추세입니다. 넥슨의 가이던스를 보시면 한국에서 2분기 대비 3분기의 매출액이 94억엔에서 117억엔 증가할 것으로 보았는데 증분의 대부분은 바람의 나라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다른 게임의 매출 순위도 훌륭합니다. 카트라이더 러쉬 플러스 4위를 지키고 있고요. 10위권에 V4가 랭크되어 있습니다. 또한 피파 모바일도 20위권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 측이 제시한 놀라운 가이던스는 현실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일본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같은 놀라운 인기를 실감하시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오죽하면 리니지 M과 리니지 2M으로 사상 최고가를 달리던 NC소프트의 주가가 바람의 나라의 매출액 순위가 밀리자 순식간에 20%나 하락해버릴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유명한 외국계 G 증권사에서는 투자 의견을 하향했을 정도입니다. 다음으로 DNF와 중국 이야기입니다. 회사 측에서는 3분기에 DNF PC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플랫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8월 12일에 나올 DNF 모바일의 매출액 범위를 55억엔에서 103억엔으로 잡아두었다는 것인데, 대략 텐센트와 7대3으로 나눈다는 가정하에 이를 1매출로 환산해 보면 3.6억엔에서 6.7억엔으로 가정해 둔 것으로 보입니다. 6천만 명이 사전 예약한 블록버스터 IP임을 고려해 본다면 이 같은 예상치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8월 7일 금요일 갑자기 텐센트가 트럼프의 타겟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텐센트의 주가는 장중 한때 10%나 하락하였습니다. 그리고 넥슨은 중국 파트너사로 텐센트와 협업 중이기 때문에 혹시나 넥슨에도 불똥이 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넥슨이 텐센트와 협업하는 부분은 미국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영향이 올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과도한 걱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해보자면 실적은 높아져온 콘센서스도 부합할 만큼 잘 나왔으나 중국에서의 부진이 옥의 티로 보였습니다. 텐센트 제재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이는 사실상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향후 전망이 밝은데 그 이유는 한국에서 장사가 너무 잘 되고 있는 점, 드디어 중국에서 DNF 모바일이 출시된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중장기 넥슨 투자자이시라면 86번가의 지난 영상 넥슨 주가도 닌텐도와 NC소프트처럼을 꼭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86번가에서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무쪼록 영상 내용이 시청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